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 4월 3일자 기사에 이건희가 평생 수집한 기증품 2200여 점 전국 박물관으로 간다라는 기사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자면은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서와 도자기 공예 등 2200여 점을 전국 국립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. 국립중앙박물관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문화유산 2254점을 소속 국립박물관 10곳으로 옮겨 상설 전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는 거예요. 그 소속관으로 옮기는 기증품 가운데는 국보,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재는 107점이고 지난 2021년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약 2만 1,693점의 문화유산을 기증했다는 거예요. 참 대단하죠. 각 지역의 지역 박물관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유물을 배치한다고 계획했습니다. 금동보살 입상은 경주박물관으로, 백자 청화 중문 각병은 광주박물관으로, 간제 전우 초상은 전주박물관으로, 전 논산 청동방울 일괄은 부여박물관으로, 대구 비산동 청동기인 일괄과 전 고령 일괄 유물은 대구박물관으로, 또 유송룡 징비록은 진주박물관으로, 삼국시대 은필이 은철이 되는 은철이 띠는 은으로 처리된 띠는 청주박물관이고, 삼국시대 판갑 옷은 김해박물관으로 보내진다는 거예요.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내줬나 봐요.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하자면,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, 그 다른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총수들이 이제 맨주먹으로 이렇게 기업을 일으켰다고 한다면은, 삼성은 그 이병철 창업자가 일본 와세다 대학 출신이에요. 그 시대, 그 연세, 1세대가 와세다 대학 출신이고, 많이 지식적이고 미적인 안목도 많아요. 그래서 그 취미 생활도 굉장히 품격이 있는 고미술이라든지, 예술을 그런 부분에서도 안목이 있고, 상당히 수준 높은 안목을 가진 분인데, 그 일제시대 때, 많이 우리나라 왕릉이 막 도굴돼서 일본으로 실려가고, 우리나라 문화재가 이렇게 일본으로 실려가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해가지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그런 것들을 한점두점다 사모은 거예요. 사모았다가 이제 그 아들 되는 이건희 이제 회장이 또 이제 또 회장을 이어받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이렇게 참 삼성 이병철 회장이 모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그것도 애국심의 발로겠죠. 그것이 다 남은 나라에 다막 도굴되고 다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참 지킴이 역할을 한 거죠.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다가 엄청난 숫자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, 또 그것들이 지방에도 이제 각 지방과 연계되어 있는 문화재들을 이렇게 돌려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건참 대단한 것이, 대단한 작업이에요, 이게.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. 그래서, 한국 고문화유산 보존에 공헌한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의 유족들도 훌륭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. 삼성가의 박수가치를 보내게 됩니다. 오늘 참 헤럴드 경제 2024년도 4월 3일자 기사가 이건희가 한평생 수집한 기증품 2200여 점 전국 박물관으로 간다라는 기사가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 했습니다.